잘 들리죠? 네. 아유, 죄송한데 제가 눈이 불편해가지고 안 되면 안 하면 제가 좀 잘생겼는데 그리고 또 제가 저 복도에 서 있다 보니까 오,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오셨는데 그 이런저런 뭐 하여튼 어머니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학교에서 설명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 어제 선생님 문자 오셔가지고 저보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딱 잘라서 끝내달라고 원래 처음에 저한테 3월달인가 4월달에 전화 왔을 때는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했거든요. 어제 문자 와서는 10시 30분, 11시 30분 줄었어요. 또 이제 지금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만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산초등학교 오면서 굉장히 설렜어요. 원래 50개 초등학교에 제가 학부 영양과 연수를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집에서 멀고요 일단. 뭐 저는 저 성 같은 학교 많이 가거든요. 구지 초등학교, 조야 초등학교 이런 데도 가고. 근데 아이고 공산 초등학교 진짜 멀네요.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도동아시로 나와가 그래가지고 불로동 거쳐서 이렇게.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여기 지묘동에 오거든요. 지묘동에 가면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10년쯤 전에 그 한들마을 도서관의 초청으로 제가 3년 동안 매주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들마을 이 지묘동 엄마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이런다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묘동에 오는데 그래서 낯설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슨 상거리죠? 지묘동인데 파운제 상거리인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공산초등학교까지 오는 길이 너무 하여튼 아름답고요. 아름답고요. 아름답죠. 큰일 났네. 예, 충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약은 밝거든요. 근데 두 개 서로 연결이 안 된다든지. 큰일 났네. 이 선이 짧아서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제가 왼쪽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자녀교육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들, 제가 공산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한 학년에 7명? 6명? 막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어떤 학년 보니까 7명인가 8명인가? 아, 그래요? 고학년이에요 그게? 아니 그리고 어머니들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 사는 엄마들 안 같은데 어디 멀리서 와요? 다 이 동네 살아요? 여기 행복학교라고 막 일부러 전화오고 막 이러신 거 아니고요? 그런 분도 많죠. 네. 가창에도 가면 가창초등학교라고 행복학교 있거든요. 거기 뭐 제 조카도 다니고 이래서 행복학교에 대해서 좀 그 공교육 하에서 도시에서 경쟁에 막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학도 나가시고 그러죠. 하여튼 뭐 이런 그 천혜의 환경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부러워요. 어머니들이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부모동 같은 데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보통 어머니들 연수 오시면 이제 교직에 오래 있었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교직 관련 교육 관련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전공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주로 어머니들 뵈러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은 전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구나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보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아이를 우리 와이프로부터 뺏었죠. 그래가지고 아이 교육을 제가 직접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벌써 26 청년이 됐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요. 그냥 오늘 주제하고 딱 맞죠. 그 4살 때 막상 제가 아이를 그 와이프로 뺏긴 했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다가 좀 힘들어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의 한 절반을 그 친척집에 보내져서 컸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 진학을 못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돈 벌러 갔죠. 그래서 공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하고 이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상하게 말하면 저는 철저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자랐죠. 사교육 전혀 없이. 근데 이제 막상 아이를 또 제가 맡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 어떻게 하는가 제가 유심히 우리 동네에서 봤죠. 저도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받고 유치원 보내고 받고 초등 저학년 때는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알림장 체크하고 이런 거 제가 다 했거든요. 엄마들 보니까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낼 때 노란 차에 이제 아이들 태워 보내고요. 노란 차가 떠나고 나면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막 시원하다고 이제 내 시간이다 하면서 밀린 드라마도 보고 이런다고 막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흐르니까 노란 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들끼리 바로 안 올라가고요. 거기서 뭐 수다를 막 떨더라고. 또 며칠 있으니까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기 집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묻고 이제 막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건너가더라고. 그리고 언니 집에 가가지고 또 스캔하고요. 막 무슨 전집이 꽂혀 있는지 뭐 학습지 뭐 하고 있는지 하면서 이제 서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고 공유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커피 한잔 하러 갈래요? 안 가고요. 또 저도 넉살스럽게 막 눈이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앵겨붙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연했어요. 뭐 물어볼 데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택한 것이 이제 시내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는데 읽은 거죠. 지금은 이제 영풍, 교보, 알라딘이 내려와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무렵에는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그 시내 제일서적 육아 코너 나가가지고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거의 모든 육아서를 다 읽었어요. 특히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서울대자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있죠. 당첨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먼센스, 주부생활 뭐 이런 데 보면 애 잘 키운 엄마들이 교육 섹션 뭐에 수기 같은 거 짧게 쓰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명문대 보내거나 자녀교육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 같은 게 많이 출간됐어요. 그런 거 이제 뭐 나오면 무조건 닥치는데 사서 읽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책들 읽다 보니까 뭐 많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딱 모든 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딱 하나 딱 잡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 행복은 둘째치고 공부를 잘하려면 애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더라.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게 공통적으로 하나 딱 잡혔어요. 아 이거구나 하면서 무슨 도튼 것처럼 있잖아요.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죠. 그러고 나서 제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 학교 교사인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안에서 버스 바깥으로 이제 서부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달 쓰고 살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어린이 전문서점 호세호치라는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 전문서점 하면 주로 전집을 파는 매장, 전집 할인 매장 이런 데 막 어린이 서점 막 이렇게 막 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국에 약 80군데에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책을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 서점을 우리가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불렀죠. 대구에 한 너댓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망하고 없지만 우리 집은 그 어린이 서점을 참 발견해서 참 행운이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와이프의 손에 이끌려서 그 후에는 제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 4살 무렵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서점에 나가서 지금 기억이 약 7권에서 10권 정도의 그림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하고 읽고 읽어주고요.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또 나가서 또 그만큼 사고 이랬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정말 바쁜 때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못 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보름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 넘게 했죠. 10년 넘게.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어린이 서점에서 읽을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보가 내려와서 교보로 나갔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지금 생각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제 경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도 가끔 가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서점 근처에 있는 뭐 롯데리아 아니면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쏘고 이러면서 아이를 설득하고요. 또는 저는 일주일 동안 서점 나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종이신문이죠. 모든 종이신문은 이제 그 어린이책 리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스크랩하고 뭐 이래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좀 공부한 다음에 나갔죠. 그게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육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최선의 교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제로 우리 아이는 실제 수능에서 약 전국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대구에서 한 10등 한 거죠. 엄청난 점수를 받았어요. 상위 0.05%.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고 행복에만 관심 있다 이러죠. 이 아파트 밀집 지역 가면 제가 익하면 막 박수 치고 있거든요. 역시 공산초등학교 수준이 달라요.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이른바 인터넷 포털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한 사이트가 오픈한 거죠. 물론 그 오픈하기 전에도 그 운영자 잠수님하고는 이제 좀 온라인 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 시대 이전에 PC통신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PC통신 시절에 이제 그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이런 데 가면 동아리 있죠. 동아리 동호회라고 했는데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프로그램 PC 데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고 자녀교육 안에서 예를 들면 연산을 뭐 연필과 종이를 하지 않고 왜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찾고 뭐 이러다가 그런 별난 이제 부모들끼리 좀 알고 있었죠. 그러다 잠수님이 이제 잠수님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오픈과 동시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을 거기서 활동했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커서 글도 안 쓰지만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잠수님에서 제가 제일 유명한 필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지금 대학생쯤 된 아이들의 엄마들은 뭐 저를 보면 전설이라고 해요. 제 입으로 제 이런 말 하기 좀 낯간지럽지만 워낙 모르니까 뭐 저라도 알려드려야죠. 그러면서 이제 잠수네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이 시골 구석에 살면서 서울에서는 대구를 보고 시골이라 하잖아요. 시골 그것도 수성구도 아니고 제가 달서구 저 총구석에 살면서 사교육이 전혀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잠수네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의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수학 공부 좀 하는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교재를 공부하는지 이런 거 제가 거기서 그냥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 전혀 없이 영어도 이른바 여기 학교 도서관 있죠. 도서실에 그런 책 있는 거 모르겠네.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리지널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원조 멤버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가거나 뭐 영어 사교육을 받거나 해외 나가나 하는 경험 전혀 없이 아이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이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도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로서 조언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제가 그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주제는 이제 교육청에서 정해준 자율주제인데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영어 사교육을 어떻게 안 하고 아이를 잘 키울 방법이 없는가. 이거 소위 말하는 엄마표 공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영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뚜껑이 자주 열리는 종목, 수학이죠. 수학을 어떻게 아이가 소통하면서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유아 시기나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교육이 뭔가 하면 체육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사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긴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공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공산초등학교 이미지도 맞고 이래가지고 전 다른 학교 가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엄마표 공부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우연하게 이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무렵에 그 인터넷 서점이 막 등장했죠. 우리나라 서점계에 그 예스24, 리브로, 알라딘 뭐 이렇게 인터파크 이렇게 들어서면서 동네 골목 서점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뭐 도서전까지 합의를 하고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도서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할인하고 이러니까 제가 다니던 어린 서점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점 주인이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저보고 그 서점에 단골로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가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동안 제가 아이하고 서점을 출입하는 걸 좀 봤나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책만 읽었는데도 그 당시에 뭐 교육청 영재로 선발되고 이러니까 그 책방 선생님 좋게 보셨겠죠.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부탁해서 그동안 어린 서점에서 받은 도움이 너무 커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여름에 12명의 엄마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딱 한번 했는데요. 엄마들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매주 한 번씩 무려 지금 12년 동안 무료 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알게 된 거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4년 전인가 뭐 저보고 연수받고 학교에 가서 학부모 연수 좀 하라고. 보통 어머니들 뭐 연수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좀 지겹죠. 많은 경우 지겹고요. 간혹 괜찮은 강의들이 있고 이런데 저같이 이제 교육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서 이제 그 아이를 직접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됐거든요. 공산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이제 내년에는 엄마표 공부법 말씀드릴 수도 있고 후내년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사이에 다 크겠죠. 자, 그 사이에 다 크게 염려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12년째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린 서점에서 그 한 학기에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방학 때는 안 하고요. 학기 중에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 초에 제가 이제 그 단골로 다니는 어린 서점 문을 닫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제 강의를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문을 닫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강의를 우리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연속해서 하고 있어요. 한 학기는 이제 엄마표 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 또는 뭐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법 이런 거죠. 한 학기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 또 한 학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제한된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가 이 모든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거나 제 지금 한 6, 7년 동안의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촬영돼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아니면 유튜브 가시기 귀찮으시면 다음 카페 오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 가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그 이제 한 학기 시리즈로 한 강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초등학교 가서는 제가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잠수는 영어공부법을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 궁금하시면 이제 그 동영상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좀 뭐 미안하기도 한데요. 책 읽기가 아이들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잖아요.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인데, 그, 유치원 다닐 때 유아교육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피아제나 몬테소리 여사 같은 분이 한 아이의 성장에 세 가지 요소를 들죠. 행동 발달,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달, 이 세 가지를 들어요. 뭐, 신체 능력 발달, 행동 발달은 뭐 유기농 먹이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아토피를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할 범위는 아니라서 생략하고요. 좋은 책 읽기는 일단 인지 영역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되죠. 인지 영역 하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고 불러요. 뭐 이해하는 힘, 또 특히 글씨를 문장을 이해하는 힘, 이걸 보고 독해력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어휘력도 잘하고요. 좋은 어린 책을 잘 골라서 접촉하게 되면 창의성도 굉장히 잘하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지 영역의 발달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한 3, 40년 전에는 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는가는 지능이 결정한다. 이런 이론이 이제 대세였죠. 그래서 지능 결정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제 따라서 해보니까 머리 좋다고 공부 꼭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등장했죠. 스키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지식 또는 배경지식. 한 아이가 어떤 학습을 받기 전에 그 전까지 총체적 그 아이의 모든 경험, 이걸 선지식이라고 불러요. 배경지식, 직접 간접 경험을 통틀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산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하는 수업, 진행하는 수업을 똑같은 아이들이 들어도 소화하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그 소화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선지식이라는 거야. 배경지식, 스키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가능하면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아직 어리고 하니까 직접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키마가 풍부해져서 인지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너무 주목하고 있어요. 인지 영역의 발달이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은 정서 영역의 안정이죠.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왜 독서치료, 정신분석 이론 뭐 이런 걸 보면 좋은 어린 책을 만나서 책을 읽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상 학교 가서 생활할 때 그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경쟁에 노출되죠. 비교, 늘 비교당하죠. 저도 어린 시절 학교 생활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가 없이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서울에 친척집에 올라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문화적 충격도 많이 받고요. 거기는 2시간 끝나니까 우유를 돌리더라고. 굉장히 서울 잘 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우유 신청도 안 했는데 막 여러분들 혹시 알라는 거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한 책 내 짝꿍 최영대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 내 짝꿍 최영대라는 동화책에 보면 최영대가 꼭 저 같았어요. 엄마 죽고 어디 전학 가가지고 깨지자 해가지고 돌보는 사람 없이 힘센 놈도 늘 괴롭히고요. 운동장에 조회하러 나가면 모래 막 뒤에서 뿌리고 막. 뿌리지 마라 하면 더 뿌리고 막. 학교 생활 정말 피곤하거든요. 물론 재밌는 일도 있겠죠.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건물로 집 하우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죠? 가정 홈으로 돌아오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 우리 무릎을 꺾고 아이를 꼭 안고 그죠? 잘 지냈나 힘든 거 없어? 우리 수고했어 우리 아들 장하다 이렇게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현실이 잘 그렇지 못하죠. 아파트 밀집적 엄마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후에 모든 약속을 캔슬하고 안 잡죠. 아이 딱 갔다 오길 기다리면서 식탁에 이미 과일 딱 깎아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바로 과일 먹고 손 씻고 할 일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또 돌리게 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제가 불안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지는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질병의 이름은 충동조절장애. 여러분들 다 있죠? 아, 잡고 나면
애통이 하면서 내일은 상담센터나 정신과에 꼭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죠. 특히 수학공부를 시키다 보면 뭐. 분명히 부모교육 받을 때는 나전달법을 쓰래. 아이 메시지 기법. 아이의 뭐 행위를 질책하지 말고 엄마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해요. 저는 애가 수학 문제 풀다가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 메시지 기법을 써줘요. 얘야, 아빠는 네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집중을 안 해서 틀리니까 속이 몹시 상하단다. 자, 이렇게 말하라고 부모교육을 시켜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서 욕이 네이티브가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아이 메시지 기법이고 지랄이고 저는 바로 욕부터 나오고요. 옆에서 바로 거리만 맞으면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그러면 애가 막 놀래져요. 아이고 안 그래도 아빠 무섭게 생겼는데 꽝 하면 지르면 애 눈동자가 초점이 풀려요. 근데 제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또 때리다 보면 화가 더 나거든요. 그러면 뭐 내친 김에 막 풀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통 쥐어박고 막 더 성질나면 몇 장 째가지고 버리면서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쳐봤고요. 그래도 속이 시원찮죠. 근데 몇 시간이 흐르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아까 째가 쳐박았던 거 꺼내가지고 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뭐 수선한 다음에 상처받고 자러 간 아이한테 뛰어가가지고 저는 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이렇게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훨씬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실패를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놈의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애들 맨날 자존감 낮추죠. 우리가 학교가 들어가면 항상 했나 안 했나 해라 저 뭐 지시형 대화를 하죠. 작년인가 근데 EBS에서 실험했잖아요. 똑같은 평균 성적을 내는 두 집단을 10명씩 나눠가지고 수학시험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인데 한 집단은 시험을 치기 전에 10분 동안 뭘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써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쓰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한 집단은 지금까지 가장 짜증나고 우울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쓰는 거예요. 그걸 10분 동안 기억해내고 난 다음에 수학시험을 쳤어요. 작년에 나왔죠. 공부 못하는 아이인가? 그 다큐멘터리 3부작의 제목이 공부 못하는 아이인가 이랬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평소에 늘 같은 평균을 보이는 두 집단이 10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린 10분 한 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린 이 두 집단 사이의 평균이 그때 7점인가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한마디 더 붙였죠. 자, 10분 동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평균이 7점 차이 난다면 우리 부모들이 하루 종일 애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애 바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아이를 키웠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코암 지르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 무서워가지고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요. 눈을 어디 맞추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수히 미안했어요. 원인은 다 제게 있었거든요. 제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그 높이 올라가는 그죠?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서울법대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런 생각을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형편이 안 됐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검정고시 가지고 겨우 경대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법대가 제 한이 된 거죠. 아이 키우면서 제가 늘 아이한테 서울법대 쇠뇌를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잠수에다 글도 썼다니까. 우리 아이는 좀 있으면 전국 수서 간다 하면서. 그 정도 자신감도 있었고요. 아이고. 그 높이 올라가는 교육을 한 거죠. 여러분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성인용 동화 있어요. 그 책 보면 그 애벌레들이 나비가 전 상태의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탑을 쌓아서 서로를 밟고 올라가죠. 구름 넘어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대기 있는 놈들이 뭐라 해요? 쉬쉬 하는 거죠. 자기들이 노력이 허무하니까 아까우니까 이 꼭대기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말을 못해요. 나비는 그냥요 나무에 그냥 달려가지고 꽃으로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죠. 애벌레는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나비가 돼요. 근데 전 그걸 모르고 이제 아이하고 저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자존감을 잃고 이러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저는 다행히 좋은 어린이책들을 만나서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을 책이 많이 대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는 대신하게 됐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 이 책의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죠.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동일시라고 동일시. 엄마도 왜 몇 달 전에 뭐지? 뭐다 송중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태양이 후회했던 거 엄마 보니까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막. 뭐 송중기하고 헤어지면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면 막 반가워 펄쩍펄쩍 뛰고 막 그때 뭐 시청률이 얼마나 가더라.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우리 연구소 오는 엄마들 카톡방에 보니까 맨날 송중기 사진 올라오고 막 제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중기 뭐 안구정화한다 개사코 막 이게 동일시죠. 동일시 나와 송혜교를 하나로 보는 거죠. 감정이입. 이 동일시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막 걱정이 되고 또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나도 막 환희하고 이러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가 일어나요. 내면의 정화. 아까 내짜공청대 이야기했는데요. 내짜공청대 보면 영대가 늘 깨제재하고 말 없고 엄마 없고 뭐 이러니까요. 기가 죽어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애들이 영대가 그랬어요 하면서 덮어씌우죠. 근데 뭐 영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바보같이 친구들이 괴롭히면 그런 당하고 있고 이래요. 보니까 저 같더라고요. 제가 동일시가 됐어요. 근데 얘들이 어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요. 여관방에서 밤에 자는데 누가 방귀를 깼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고 불이 꺼져있고 엄마가 아무도 없어요. 그 다 싱숭생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방귀를 뽕 하고 깼는데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또 막 그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누가 깼노? 냄새 지독하다 뭐. 그렇게 하다 누가 영대가 그랬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영대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폭발하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여관방에서 막 영대가 그 짐승처럼 울어요. 목 놓아 울어요. 엄마 생각도 나겠죠. 막 계속 막 진짜 막 떠나가도록 그렇게 거의 우니까 조사마이들이 뭐 알겠어요. 지가 지금 친구를 이렇게 놀리고 하는 것이 뭐 학교폭력이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들도 다 우는 거라 엄마 떠나있지 불 꺼져있지 객지에 나와있지 영대가 하도 슬프게 우니까 애들이 그 방에 있던 애들이 다 따라서 울어요. 이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이제 뭔가 시원해지는 거죠. 어머니도 가끔 속상한 일 있으면 한번 울어보면 돼요. 웬만한 건 아니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거나 하면 좀 풀리고 이러죠. 이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내면의 정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요. 버스 안에서 그 중에 한 용기 있는 아이가 경주에서 산 기념 배지를 혼자 왕따 돼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영대한테 나와서 옷에다 배지를 달아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악수를 청하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다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무슨 의식을 행하듯이 영대한테 와서 다 미안하다 해요. 배지 달아주고 배지 안 산 아이들은 그냥 나와서 악수라도 하고 진짜 감동적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책을 우리가 아이들이 만나면 혹시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인공과 동일시 되면 아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죠? 여기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영대처럼 저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뭐 하나 깨닫게 되죠. 이걸 뭐 통찰이라고 불러요. 통찰.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의 내면이 안정되는 거죠. 항상 노출되고 비교에 노출되고 경쟁하고요. 질책당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말만 듣고 이러다가 좋은 어린이처럼 만나면 많은 부분 치유를 받아요. 물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는 아이하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까 말한 내 짝꿍치형대를 우리 아이 꼬마 때 읽어주면서 많이 울었고요.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읽어주면서 거기 보면 제재라는 꼬마 나오거든요. 이 꼬마가 정말 어려운 그 절망적인 어린 시절 보내는데 어떤 동네 아저씨 뽀르뚜갈 아저씨라고 만나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희망을 얻고 막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때리니까 이 뽀르뚜가 아저씨한테 달려가가지고 자기를 좀 사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막 이러죠. 그 제자가 만난 뽀르뚜가 아저씨 이런 책 읽으면서 전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 나도 어린 시절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누군가 혹시 독지가를 만나진 않을까 내가 이런 늘 공상을 했거든요.
덕지가가 김군 자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서 학교를 못 다니는구나. 내가 학비를 해줄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 있잖아. 늘 했어요. 내 인생의 포르투갈 아저씨. 유태인들로 말하면 메시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 누군가. 엄마들 버전으로 말하면 백마탄 왕자. 이런 걸 우리가 늘 기다리는 거죠. 조언을 이 책 읽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의 내면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는 거죠. 저는 조언을 이 책 읽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독해력이 잘하고 사고력이 잘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속물적인 우리의 기대 너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벌써 11시 5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뭐 선생님들의 압력으로 가게 되면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 강의를 연속해서 보세요. 예를 들면 동도초등학교 강의 뭐 이런 거 보시면 동도초등에서 제가 체육기 강의를 했거든요. 1학기 마지막에 동도초등에서 강의했는데 정말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들하고 저하고 소통하고 막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자, 현실로 돌아가서 체육계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 둔 엄마니까 그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활은 경험해 봤겠지만 고3 대부분 이제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 같으면 이제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 41세 이하는 수능 세대인데 수능 국어 시험을 쳐봤잖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8절지로 16쪽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8절지로 16쪽. 길다란 지문 나오고 문제다랑 세 문제 있어요. 제가 빠지게 읽어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풀고 나면 또 절벽 같은 문제 또 나오죠. 지문이 막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 16쪽이지 무슨 책 같아요. 책. 알고 보면. 그 수능 국어 감독을 들어가 봐야 뭘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어린 시절에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책은 잘 안 읽은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이 체면이 있지. 첫시간이에요. 특훈단학 국어는. 그리고 우리말로 돼 있어요. 차라리 수학 같은 거 엎어놓고 잡으면 되는데 못 푼다고. 체면이 있지. 우리말로 돼 있는데 이걸 엎어놓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칠 때 허덕이면서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한 두세 페이지는 다 찍어요. 뭐 한 번으로 믿어 찍어야 개사코 뭐 이런 거 다 배워서 가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국어시험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덮고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어가는 애가 거의 없어요. 정답을 적어가야 가치점을 하거든요. 이거 훈련하고 가죠. 미리 학교에서.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우리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필름을 돌리면요. 고등학교 1학년 좀 처음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공부 시간이에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 그건 야자 시간과 주말밖에 없어요. 근데 야자 시간 되면요. 애들이 다 뭐 해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하고요. 다른 애들은 놀고 이렇지. 예? 특설방 가봐요. 공부 잘해가지고 한 고등학교에서 뽑혀서 가면 전부 수학의 정석 꺼내놓고 있어. 뭐 공부 못한 것들이 꼭 수학의 정석은 뭐 고의탑을 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아직도 수학의 정석 꺼내놓고 공부해요. 수학 공부가 더 중요해진 거죠. 고등학교 가면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자기 공부 시간의 60%를 수학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40% 중에 30%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10%를 가지고 기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슬픈 현실이에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로 돌아오면 사춘기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중학교가 사춘기 설정이에요. 거기다 스마트폰이 아주 광범하게 보급되어 있죠. 남자애들은 게임, 스마트폰으로 요즘 게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자애들은 SNS 한다고 하면 난리죠. 체육 시간이 없어요. 근데 체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독서논술 학원 보내는 거죠. 보통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 가면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에 전부 그런 소규모 그룹과외 같은 게 성행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비싸죠.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 달에 뭐 네 권은 뭐 선정해서 추천하고 읽힌다 하더라 하고 보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전기세 내고 있어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다시 필름을 넣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내려오면요. 고학년 때도 역시 뭐 독서논술 이런 거 해야 되죠. 아니면 형편에 맞게 뭐지? 하누리 독서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사실은 책을 읽고 자라야 될 시기에 전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학습질 하고 있어요. 저학년 때 더 하죠. 저학년 때는 웅진싱크빅 뭐 장원 한자 이런 거 하고 있죠.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안 볼 각오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어요. 뭐 너무 진부한 비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줄 것인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아이들이 익히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특히 국어 한자 뭐 있다고 것들 저학년 때 하는 건 완전히 바보짓이죠. 바보짓. 그건 문제풀이 스킬 배우는 거죠. 사실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좋은 어린이처럼 만나다 보면 저절로 아까 말한 것들이 자라줘요. 그리고 문제풀이 언제 해요? 고등학교 가면 실컷 해요. 고등학교 3년 내에 모의고사 치고 또 오답 처리하고 모의고사 치고 오답 처리하고 중간기말 중간기말 치고요. 12번의 시험을 1년에 쳐요. 그 오답 처리하다 보면 1년이 가요. 문제 푸는 스킬 늘 했어라죠. 선생님들이 문제 푸는 스킬은 고등학교 때 가서 하면 된다. 어릴 때 뭐 해요? 뭐 비유하자면 그릇의 크기를 넓혀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것이 읽어두는 것이 큰 자양분이 돼요. 무서운 일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죠. 아직 잘 안 켜봐가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뭐 엄마들 사이에서는 뭐 고학년 되면 시간 없다 카더라 저학년 때 운동은 꼭 몇 가지씩 해야 된다 카더라 하고 그래가 뭐 운동도 돈 주고 하더라 요즘 유소년 축구교실 가거나 뭐 저 만천동 본부동 가니까 뭐 아이스 학기도 하고 뭐 고급 쓰는 거 오만 거 다 하고요. 아휴 이건 뭐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진짜 이거 자녀교육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자, 어린 시절에 책 읽기처럼 더 좋은 교육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가요, 25살 때 어느 날 8월 달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아빠, 제가 교회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왜 쉽노? 무슨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아이는 뭐 로스쿨 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글로벌 기업 가겠다고 지금 취직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아빠가 세뇌시켜놨는데 아빠 말 안 들으려니까 좀 땡기나 봐.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로스쿨 입문 시험을 아빠 몰래 그냥 8월달 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로스쿨 입문 시험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 중에 교수로 갈 애들, 뭐 행정고시 갈 애들 이런 애들 몇 명 빼고 많은 아이들이 로스쿨 입문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무 준비도 안 했거든요. 지금도 뭐 일본에 있는 무슨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고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미안해서 한번 시험 치러 갔어요. 그래 시험 치러 지가 시험 쳐보니까 너무 쉬운 거라 그래가지고 아빠 시험이 왜 이래 쉬운 거예요 꼭 시험이 쉽다는 건 보면 70점이잖아요 난이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시험 쉽다 하는 애들 근데 이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고민하는 애들 보면 95점 100점입니다 애들 보면요 기말고사 치고 오거든 안 봐요.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보통 70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렸죠. 근데 얘가 진짜로 20일 후에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찍어 날렸어요. 로스쿨 입문시험 7,500명이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애가 120등을 했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언어 이해 35문제, 논리 추론 35문제 이거 딱 70문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 교재가 없어요. 교과서가 따로 없는 시험이에요. 벼락치기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스물 몇 살 된 청년들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저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이랬던 게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도 입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입시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책을 못 읽었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내신이 너무 나빠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촌에 갔죠. 신촌과 홍대가 붙어있어요. 맨날 홍대 놀러가서 클럽 문화에 젖어가지고 책을 거의 안 읽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책 읽은 경험이 이제 성인이 돼서 별로 없죠. 그냥 기본적인 건 뭐 읽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읽기가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7,500명 중에 120등이 진짜 엄마들 반응이요. 뭐 알아야 뭐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
성균관대, 서강대 정원이 80명. 경북대 로스쿨 정원이 몇 명이에요? 80명인가? 120명인가? 이랬죠. 우리 아이가 137점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 137점은요, 경북대 로스쿨 오는데 필요한 점수는 한 110점, 105점에서 110점이고 가요. 물론 뭐 학점, 공인 외국어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게 다 총체적으로 평가되지만, 일단 로스쿨 입문시험은 이제 객관적 지표로서는 거의 유일한 거죠. 공인용어 성적과 함께. 우리 영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일본어 공부했는데요.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과 함께 토익 쳤잖아요, 토익. 영어 공부하는지 한 4, 5년 지났는데도 토익 960점 받았어요. 이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토익은 쉬운 시험이라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잠수는 영어 했잖아요, 엄마 영어. 그거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꼭 불러줘요, 그러면 내가. 엄마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학원비 4천만 원을 절약하고 네이티브처럼 외국어를 습득하는 방법. 근데요, 저학년들 그래 학습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엄마들이 또 유학기 때 뭐 하고 있어요? 다 책임 중요하다 카다는 소리는 어디 들어가지고 전집 읽히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집인지 말 안 들키려고 일부러 다 이거 안 보이고 이거 책만 딱 찍었어요. 이건 책이 아니고요.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거 우리 집 언제 찍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다 집집마다 이래요. 동네 가면요. 여긴 어떤지 몰라? 동네 아파트 밀집지역 가면요. 다 동네마다 또 교원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교원 언니들이 또 막 뭐 좋은 강의 있다고 막 들으러 가자고 꼬시고 막 이렇게 가보면 부름이 아빠 와가지고 막 부흥회처럼 전집을 설교하고 있죠. 부름이 아빠가 저하고 한 살 차이 나요. 아이도 동갑이에요. 91년생. 부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우리 아이는 2월생이라서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름이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름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제가 명식이 자녀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 책 사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어떤 줄 알아요? 얼마나 분이 나든지. 이런 책은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샘도 좀 나고요. 어린 책에 대해서 개코도 모르면서 뭐 이런 책을 쓰면 이 생각도 들고. 그 책 읽어보시면 그냥 전집 아저씨한테 전적 의존해서 전집 아저씨가 자기 집에 와서 계속 밀어주는 대로 받아서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돈으로 전집 사서 읽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푸르미닷컴 들어가면 난리 나 있죠. 10년에 한 번씩, 아니다, 10만 명에 한 번씩 영재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다 될 수 있을 줄 알고. 0세부터 1세까지는 뭐? 자연관찰. 20세부터 3세까지는 뭐? 사회탐구. 이런 식으로. 5세부터 6세까지는 위인전집. 6세 때는 뭐 읽으라고요? 경제, 역사, 사회, 뭐, 이런 거 읽어요. 지랄. 뭐, 지금 6세가 수능 치나? 아니,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엄마들이 애들 옷 살 때 100벌씩 한 번을 사요? 신발은. 근데 최고분들 이렇게 사는 몰라.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크기가 안 맞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옷 버려야 돼. 동생 죽으나 이래야 돼. 그 옷은 그렇게 사죠. 성장에 따라서. 신발도 그렇게 사고. 근데 이놈의 책은 뭐 애 성장과 아무 상관도 없이 뭐 성장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겠지. 엄마들이 어떤 책이 좋은 어린 책인지 잘 몰라서 이런 것도 있고 책 고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부 지식 중심의 책 읽게 하죠. 전집 안에 창작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식 중심의 책 읽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작 알아야 할, 경험해야 할 책 읽기의 재미는 놓치는 거죠. 지식이 들어가 보면. 근데 시대는요, 지식 중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학력고사 시대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주 유리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천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요, 지식은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공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융합하고 가공해서 좋은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내는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창업자, 뭐 구글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대성공을 거두는 거죠. 옛날하고 다르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로 대박을 터뜨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확보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요즘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하죠. 융합 시대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통섭의 시대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재미를 놓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책 읽기를 별로 안 하게 되고 다 만화책 들고 있죠. 책 좀 읽는다는 놈 다 Y 들고 있어. Y.
엄마가 맨날 나한테 묻는 그거예요. 만화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게 확 버려야지. 만화책 집구석에, 아유, 집구석. 만화책 집에 늘 손 닿는 곳이 있는데 만화책부터, 내라도 만화책부터 보겠다. 안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서 뭐 전집 비판 그만하고요. 옛날에 전집 진짜, 그죠? 막 졸속하고요. 뭐 다이제스트가 되고 뭐. 책 읽기를 하면요. 일단 두 가지 알면 돼, 두 가지. 재밌거나, 아니면 가슴 짠하거나, 감동적이거나.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책의 맛을 아는 거죠. 저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소개해서 어린 서점에 왔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이 어린 서점에서 봤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뭐였더라? 뭐 하여튼 있어요.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뒤에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를 책가표에 딱 끼워가지고요. 안 읽어요. 왜? 너무 재밌는데 이게 끝날까봐. 이 아이는 책 맛을 안 거죠. 그래서 그때 말했어요. 야, 이거 다 끝나도 다른 이보다 더 재밌는 책 아직 많다 하면서. 그 아이가 지금 카이스트 화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대구 과학고등학교 나가지고. 책 읽기 맛을 안 거죠. 책 읽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이런 사례는 뭐 제 주변에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 읽고 나면 그리고 왜 되는데 뭐 뭘 깨달았어? 주인공 어떻게 됐지?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애들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돼요. 책 읽고 나서 그 여운에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콩나물 이론 있죠. 콩나물 이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요. 책 읽기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절대로 독서활동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뚜껑 자주 열리는 양반들이 독서활동하다가 또 뚜껑 열린다니까? 뭐 쓰라케 사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것밖에 못 쓰나 이래 되는 거야. 실제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 일기도요. 정말 못된 선생님 만나서 매일 검사하는 선생님 아니면 일기 안 써도 괜찮다 했어요. 애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초등 1학년 되면 겨우 막 짠해도 두 줄밖에 못 쓰는데 오늘 문방구에 갔어요. 뭐 뭘 샀어요. 참 신기했어요. 이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 좋은 책 읽으면 무슨 몇 문장을 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엄마들이 책 읽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인식이 다 달라. 그래서 생활비 지출하는 것 가운데 도서구입비가 얼마가 되는지 다 다르죠. 책 아까 책 사는데 돈 아깝죠. 그래서 막 도서관에서 빌리고 막 이러죠. 저는 책 사는데 돈 아까워하는 엄마들 보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건 뭐 절대 주관적인 견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책 읽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 닿는 곳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많이 질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학교 도실도 많이 좋아졌죠. 제가 오기 전에 저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림책 쫙 꽂혀있더라고요. 뭐 대부분 싸구려 그림책이지만 그래도 간혹 좋은 그림책도 좀 있어요. 제가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도 한 권 읽어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책을 한 권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그리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거 하거든요. 그때 하는 제가 강의 때도 써먹는 저기 보면 얇은 그림책 있어요. 포기했죠. 커다란 질문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만나는 동물들한테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묻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철학적이죠. 그러면 각자 입장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아, 뭐 엉뚱한 데 갔는데 하여튼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적으로도 단지 국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영어나 수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책읽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책읽기는 어떤 것보다 좋은 영재 교육이고요. 어떤 것보다 좋은 선행학습이기도 하고요. 욕 안 먹는 선행학습. 부작용 없는 선행학습이죠. 보통 선행학습 잘못하게 되면요. 애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다 딴짓하고요. 나 저거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체육기는 그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시간만 많으면 내가 우리 아이가 체육기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우리 아이는 책만 읽었는데요.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교육감님이 신상철 교육감님이었는데 이분이 취임하면서 대구광역시 창의력 경진대를 했어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대구시내 그때 초등학교 190개가 있었는데 190개에서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았어요. 우리 아이는 저 뭐 남구 두포잡 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급수가 뭐
세 개밖에 없어. 100명밖에 안 돼, 한 학년에. 그래서 그 학교 대표를 뽑혔어요. 대구 교대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했죠. 내놓으라 하는 애들, 경북대학교 연구교육원 애들 다 나오고요. 막 이렇게 했죠, 학교 대표로. 그때 여덟 문제가 출제됐어요. 두 문제는 수학 문제, 두 문제는 읽기 문제, 두 문제는 과학 문제, 두 문제는 뭐 사회 문제인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요. 예를 들면, 그, 친자 확인 소송 있죠.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어떤 여자 둘이 애기 하나를 안고 뛰어와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라. 그때 솔로몬이 도저히 양보 안 하니까,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럼 애를 반토막 내가지고 하나씩 반씩 나눠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냥 저 엄마 주세요 이랬죠. 가짜 엄마는 어땠어요? 그라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친엄마 찾아줬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걸 지문으로 딱 주고 있잖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엄마를, 친엄마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창의성 경진대회 하는 거. 수학 문제도 뭐 신기한 거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 집도 안 했잖아요. 뭐 영재센터 다닌 적도 없어요. 그냥 책만 읽고 동네 서점 있잖아요. 그것도 수성구 다니고 저 다 쓰고 있어. 그냥 서점 다니면서 그렇게 듣보잡 무명으로 지냈어요. 근데 190명 아이들이 창의력 경진들 했잖아요. 끝나고 났는데 이게 우리 아이가 자꾸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야가 미쳤나 하면서 그냥 창가에 의의를 돌아가요. 근데 실제 발표 날이 됐잖아요. 우리 아이 몇 등인 줄 알아요? 1등인데. 엄마는 꼭 1등밖에 몰라. 뭐 1등이야. 그때 금메달 1명, 동메달,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을 줘요. 우리 아이 5등 했어요, 5등. 5등 해가 동메달 받는 아이 중에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대구가 나온 불세출의 천재, 노희수란 아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름 기억하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구나, 5학년에. 노희수란 애가 있어요. 저 달서구의 도원중학교, 도원초등학교 나온 애예요. 얘는 어릴 때 벌써 아버지가 뭐 교환교수인가 해가지고 프린스턴 가서 산 적이 있어,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얘는 자기가 프린스턴 가는 꿈을 그때 키웠대. 근데 진짜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해요. 대구에서 제일 잘했어요. 수학도 제일 잘하고 과학도 제일 잘하고. 수학과 경제반에서 뭐 경쟁자가 없는 아이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한국과학경제학교 부산에 생기자마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2학년 마치고 바로 프린스턴 유학 가네요. 소위 아이비리그를 갔죠. 걔가 나와가지고 금메달 못 땄다니까? 6학년 때. 걔는 은메달 땄어, 은메달. 그런 놀라운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우리의 동메달이 엄청난 거죠. 이게 뭐예요? 체육기 힘이야, 체육기 힘. 이거 뭐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체육기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들 좀 알아야 된다고요.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체육을 여유를 줘야 돼요. 여기는 진짜 좋은 환경이죠. 그런 점에서. 사교육 잘 없고 뭐 이러니까. 체육을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파트 밀집 지역 가면 어떤 줄 알아요?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가는 사이에 한 시간 빈다. 그때 책 좀 읽어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체육기 안 돼요.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체육기. 이건 체육기는 좀 게임하고 달라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재밌지 않거든요. 몰입해 들어가야 되고 스토리 안으로 그래요? 몰입해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워밍업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서 짜투리 시간 체육이라고 하면 대충 넘겨요. 이 스키핑이라고 하죠. 건성으로 읽기. 그러니까 저녁 물리고 거실에 가족들 모여 앉아서 엄마도 뭐 고상하게 좀 읽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도 책 읽는 거죠. 넉넉한 시간을 두고 책 읽기를 해야 되고요. 또 당연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리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좋은 의리책 어떤 책인가를 말하는 것이 제 강의 핵심인데 오늘 뭐 핵심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집에 가게 생겼어요. 네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요.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줘요. 많은 엄마들의 실패가 뭔가 하면 애들 한글 한다고 나는 엄마는 동생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해줘. 그래서 애들 제가 체육기 시켜보거든요. 우리 연구소 오는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체육기 수업하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 팀을 짜서 저 거창하게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요. 제가 사실 엄마들한테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수업을 해요. 그 수업에 우리 여기 공산초등학교에도 하나 와요. 지훈이라고 2학년 지훈이 알아요? 몰라? 이 먼 데서 온다니까? 요 지훈이 엄마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잖아요. 해보면요. 아이들한테 저학년한테 책을 가끔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듣고 있어요. 떠듬떠듬떠듬떠듬. 책 읽는 건요. 한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띄어 읽기도 해야 되죠.
뭐 쉬기도 해야 되죠. 행간의 숨은 뜻, 저자의 의도 이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되죠. 지금 이 스토리의 분위기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줘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언제까지 읽어주나 하면 아이들이 책을 뺏어갈 때까지.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느리게 느껴지면 애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책 뺏어간다니까. 엄마 내가 읽을게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의 본격적인 책 읽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는 게 좋아요. 아이 좀 커도 괜찮아요. 3학년, 4학년이라도 괜찮아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해요. 많이 들은 아이가요. 잘 하게 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옛날에 5년 전에 KBS인가?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7부작이 이거예요. 주제가 이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서 좋은 어린 책이나 어떤 것인가? 보통 이제 요즘 엄마들 많이 아시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교보에서 지난 10년 동안 팔린 책들의 목록이에요. 여기 보시면 만화책 한 권도 없어요. 만화책은 학습 만화 이런 건 책을 취급도 안 하죠. 여기 보면 다 나름 한 칸 하는 책들이에요. 이거 사진 찍을 거 없어요. 이거 뭐 20권 가지고 오해하겠다고. 그냥 좋은 어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 이걸 우선 아시라고요. 인터파크 가면 인터파크는 교보보다 전산화 된 게 몇 년 더 일찍 전산화 됐어요. 인터파크에서 지금까지 많이 팔린 베스트 10 어린 책이 이거예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하죠. 안 그래요? 자, 이런 것이 근거해서 이제 좋은 어린 책을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있어요? 뭐, 몇 분, 이제 진짜 맞춰요? 다른 학교 가면 엄마들이 막 계속 하락하는데. 자,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했어요. 아까 정서적인 안정. 그죠? 그, 당연하게 인지 영역은 당연하게 발달하고요. 정서적 안정에서 책을 읽히려면, 그, 이런, 어려운 책 하지 말고 그림책 하면 돼요. 그림책. 쉬운 그림책. 글밥 많지 않은 책. 그럼 읽어주는 엄마도 부담이 없고요. 또 아빠들한테 부탁하기도 편하고 그래요. 저학년 같으면 특히 이런 책. 이건 유명한 책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가 쓴 책이에요. 아예 자존감을 극대화시키는 책.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책이 대신해줘요. 너는 소중하단다. 번역을 특별하단다로 해놓으니까 엄마들이 뭐 우수하단다 이렇게 들어요. 우리 아이는 우수하단다. 그게 아니고요. 특별하다는 말은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일반적이지 않다. 남과 다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아이들은 남과 달라서 다 소중하고 특별하죠. 우리가 이 말을 항상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죠. 니는 왜 남 같지 않노? 이렇게 말해요. 엄친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응? 누구를 따라하기를 바라고 모델로 삼고 이러죠. 근데 이 책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국에서 얼마 팔렸다고? 2,5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죠. 집에 이런 정도는 소장하고 있고요. 심심하면 아이들한테 밤에 잘 때 읽어주고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면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을 책이 대신해 주니까.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캐나다에서 만든 책인데 이것도 한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저녁마다 그렇게 말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시처럼 자장가처럼 아이에게 말하죠. 뭐 저질이 할 때도 속상한 애도 많고 낮에는 그렇죠. 근데 잘 때 되면 꼭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요. 사춘기가 돼도 그렇고요. 대학생이 돼도 그렇고요. 청년이 돼도 그렇고 항상 밤만 되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책 마지막에 보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됐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어요. 신기하게도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 남자가 아기를 안고 똑같이 하더라고.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아가.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데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시처럼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엄마에게 다 갚을 수는 없구나. 우리 엄마는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 키우다 보면 내가 철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땐가 캠프를 처음 갔어요. 2박 3일 캠프. 그 유치원 쪽에서 욕을 하더라고. 캠프 가면 뭐 촛불의 밤인가 뭐 찌라린가 하는데 엄마 아빠의 편지를 미리 써가 돌라는 거야. 가면 촛불의 밤에 이제 읽어주고 뭐 촛불 켜놓고 어두운 데서 엄마 아빠 편지 읽으면서 서로 울고 뭐 이 분위기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처음 내가 이제 떨어져 보내는 거예요. 저는 부모 아버지 없이 자랐지 엄마한테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지. 그 부모의 부재가 제게 큰 그 인생의 핸디캡이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처음 유치원을 그 캠프를 가는데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낡아 빠진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가던 날이 생각났어요.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내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이제 얹히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친척 집 데려다 주는 거지 외삼촌 집에 자기 오빠들 집에. 얼마나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먹여 살려 했기 때문에 정말 근검절약했거든요.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 근데 그날 그 기차 안에서 홍익회 아저씨가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더라고 엄마가. 저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10원도 그 아껴 쓰는 분인데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사가지고 엄마 하나 먹고 내 하나 동생 하나.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냥 에피소드처럼 잊혀졌어요. 내가 아이를 멀리 떠나보낸 날이 되니까 와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미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못 키워서 그죠? 오빠들 집에 보내는 그 엄마 마음. 내 아이를 그 유치원 캠프에 보내는 날 처음으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이게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요 친척 집에 가끔씩 두 달에 한 번씩 생활비 좀 보태주러 와요. 애를 맡겼으니까. 근데 오면 우리 엄마는 정말 냉정하게 돌아서서 가요. 그럼 오랜만에 엄마 오면 나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콧물까지 같이 가요. 우리 엄마가요, 그, 외삼촌 집에 오면 생활비 조금 주로 오잖아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등을 돌리더라고. 그냥 가요. 나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는데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망설이고 있다 보면 엄마는 등 돌리고 가고 없어. 저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우리의 군대 보낼 때, 제하고 함께 사는 이제 제 강의를 들어서 이제 이웃이 된 엄마들하고 8명이 이모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진해 해군 훈련소 갔어요. 우리 와이프도 안 울더라고. 요즘 엄마들은 애 군대 보내면서 안 울대요. 인간 돼서 돌아오라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 저는 그때, 진해 해군 훈련소 철조망을 붙들고 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아이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말 독하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그저 잠깐 왔다 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효도하는 거죠.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내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경험해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효도예요. 사실은 깨달으면 내가 또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에서 받은 사랑을 내가 우리 아이한테 다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이 돼요. 명절에 용돈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내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걸 알게 하기는데 가장 좋은 그림책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요. 저는 나중에 철들고 나서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 맨날 수학공 받아 뚜껑 열린 발로 차고 이랬는데 배구 받아가 되게 좋은 아빠로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KBS에서 토요일 아침 마당에 지금 출연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도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쪽팔리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저번째 출연했죠. 녹화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아드님 녹화 방송 보실 테니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근데 전 저 그림책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매미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가 맹정신을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저는 평소에 너는 100점 맞으면 너를 사랑하고 한 개가 틀리면 너는 뒤집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제가 재난이 든 엄마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을 내가 한 권 한 권 소개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후 강의는 다른 학교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머니들도 돌아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고학년 엄마들도 그래서 뭐 다 아시죠? 자, 샬롯의 거미줄은요 어디 책이 이 지구상에서 발간된 이래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에요. 시리즈 물론 해리포터가 가장 많이 팔렸고 8억 5천만 부가 팔렸죠. 샬롯의 거미줄은 우리 뭐 학교도 한 애도 있겠죠. 샬롯의 거미줄 시공주의에서 번역돼 나왔어요. 자, 이런 책들 꼭 이제 고학년용으로 이거 돼지와 거미의 뭐 우정 이야기인데 정말 감동적이죠. 4,500만 부가 팔렸어요. 이거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유명하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알드 달의 작품인데 이것도 중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권의 책을 들고 나왔는데 시간만 많은데 한 권 한 권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자, 좋은 책을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작가를 따라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제일 쉬운 방법은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집 하면 뭐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하듯이 좋은 어린책을 내는 출판사들도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죠. 또 어린책 시장에서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고학년 같으면 창비 1위, 사계절 2위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학년 그림책 같으면 뭐죠? 비룡서 1위, 시공 주니어 2위, 웅진 주니어 3위 이런 식으로. 좋은 어린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면 신뢰할 만한 출판사를 알게 되죠.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들은 한림 출판사에서 다 번역해요. 그러면 한림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인터넷에 가시면요 어린책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곳이 있어요. childbook.or.kr 어린이 도서 연구회 가시면 지난 20년 동안 모든 어린책을 다 읽어서 그걸 분류해 가지고요 좋은 어린책만 따로 정리해서 연령별로 또 영역별로 다 추천한 엑셀 파일이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저는 그걸 다운받아서 다시 이제 우리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쳐서 들어오시면 제 모든 강의를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한 권 한 권의 그림책 가지고 어머니들과 소통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그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뭐 정말 시간의 제약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 아름다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들 표정이나 보니까 굉장히 밝고 이래서 참 좋고요. 정말 부러운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도심에서 살았지만 사교육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환경 안에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전혀 부족할 게 없어요. 사교육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인연이 되면 내년에 또 오고요. 보통 다른 학교에 가면 이제 제가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엄마들 막 써요. 써가지고 그 선생님 내년에는 꼭 영어 공부법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한다고요. 그러면 학교 뭐 환경부정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제까지 딱 저한테 요구한다니까요. 자, 나머지는 어머니들께 맡기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